안녕하세요. 한국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볶이 쌀떡이에요. 쌀떡을 준비하고 요 옹심을 준비했습니다.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기 요 떡갈 옹심이를 먼저 떡과 옹심이를 먼저 끓여보겠습니다. 떡과 옹심이를 끓는 물에 넣고 또 오르면 떡과 옹심이가 익은 것이죠. 끓으면서 이렇게 떡볶이가 떠오르고 옹심이가 떠오르면 익은 것이죠. 그러면 떡과 떡볶이는 찬물에 헹겨줍니다. 찬물에 헹겨서 건져 놓고요. 떡볶이 국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정말 떡볶이의 국물.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마늘 넣고 양 고추장 한 스푼, 이제 양념해둔 고춧가루, 양념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썰어놓은 어묵 넣어줍니다. 어묵을 엄청 많이 넣은 어묵떡볶이입니다. 어묵이 한 스푼 끓으면 익혀두었던 떡볶이 옹심이, 떡볶이 옹심이를 넣어주고요. 연기가 여기 깨소금을 찹찹찹 깨소금을 넣어주고요. 예, 치즈가루 치즈가루 얹어줘서 불 끄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뒀다가 먹으면 치즈 떡볶이 완성입니다. 치즈 떡볶이 완성입니다. 우와, 치즈, 우와. 치즈 떡볶이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얼른. 와, 이거, 오, 이거 늘어나는 거 봐, 늘어나는 거. 우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우와.
와, 치즈 떡볶이 진짜 너무 괜찮네. 다음에 또해 먹어야겠다. 영심이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치즈 떡볶이. 옹심이. 진짜 맛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